모습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은 삶이 아니라 아마 고통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남이 나를 믿어준다 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내가 남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역시 귀한 일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았을 때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자, 우리가 하나님 믿어지고 창조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믿어진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보았을 때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믿음이 적다 또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계속해서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갑자기 일어난 풍랑으로 인해 절절매며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거나 없을 때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삶, 그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하루속히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진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것은 이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비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좋지만 천국은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이 절대로 나를 해롭게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어떤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개는 우리 내가 키우는 개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반가워하지 나를 보면 울지 않습니다. 이 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반가워하지 나를 보고 물지 않는다 나를 찢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를 만질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처음 보는 사납게 생긴 개를 딱 대했을 때는 이 개가 나를 물지 해칠지 안 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공포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만사가 그렇죠. 자기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고는 말이죠.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우상에 절하지 않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못 속에 넣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우상 앞에 절하였지만 이 유대 소년 세 소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습니다. 분명히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구해 주실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기분 좋은 그런 감정에서 기분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보자면 내가 배우지 아니하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적거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려움, 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믿음이 적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이것은 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 생각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병이의 역사 후에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사건은 오병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 세상을 다 얻었
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단히 흥분했을 거예요. 오병의 역사를 체험하며 자기들이 그 오병의 역사에 직접 동참하면서 아마 제자들은 대단히 흥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 기로하러 보내시고 나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향해 오십니다. 그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것이 유령이라고 두려워했지만 베드로만큼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을 갖게 되니까 주님에게 어떻게 요청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이 가능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물 위로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의심을 갖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세계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확신과 불신 사이에 확실한 결정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내 생명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아직 맡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랐다는 인간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버린 아브라함과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까지도 역시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믿을 수 있는 것 믿고 믿을 수 없는 것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지만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나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는 똑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그게 우리 삶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나이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걸 믿을 수 있는 세상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과 그것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을 때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다는 것,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도 내 믿음이 적거나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담대하고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자, 첫 번째는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을 때 의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에서는 믿음이 없을 때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7병이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이 어떤 곳에 여행을 하는데 이들끼리 수근수근대고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겠느냐.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떡을 못 가져왔다. 떡을 잃어버리고 그냥 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면서 수근수근댔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오병이의 역사와 칠병이의 그 두 가지 역사를 체험하고도 떡이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거나 부족할 때,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을 때는 깨달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런 저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믿음이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저 멀리 하늘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내 삶이 삶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쭤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서 항상 불평과 완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고도 기회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뜨거운 사막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여행, 우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 속에 있었어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캘리포니아와 같이 뜨거운 날씨, 그 사막 속에 여러분 여행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했던 그 사막이, 그 광야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의 그 사막과 똑같은 비슷한 사막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여행을 한다고, 그것도 40년 동안을 여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불평과 원망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1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남겨놓고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때로는 그 이적을 베푸시는 것에 직접 동역자가 되었으면서도 결국 믿음이 없이 갈등 속에서 갈팡질팡하던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대할 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해서 그 듣는 사람이 전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 깨닫는다면 깨닫는 게 그렇게 귀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귀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오면서도 만에 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 적이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이들처럼 이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을 때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믿음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다고 치죠. 그렇다고 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면서도 깨달음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인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것에서 바른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른 것에서 바른 것이 나오고요. 선에서 선이 나옵니다. 악에서 악이 나오죠. 정상적인 믿음 위에서 정상적인 삶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나의 그 도전이 있고 욕구가 있고 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 말씀 위에 서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할 때 역시 깨달음이 없죠. 믿음이 없거나 부족할 때 역시 깨달음이 없거나 깨달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인도하심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보다 더 성숙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열한 제자에게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매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도 세 차례 이상 합니다. 적어도 세 차례 이상. 그리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씀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에게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매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도 세 차례 이상 합니다. 적어도 세 차례 이상. 그리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씀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그 상태는 마음이 악한 상태다. 마음이 악하다고 하는 그 말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서로 통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의도적으로 부인한 것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지 처음 일어난 그 부활의 사건 앞에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믿지 못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를 완악하다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 찾아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단
여기서 어리석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고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존경을 받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선과 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야, 저런 사람 참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악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꼭 나쁜 일을 해서만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악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악이라. 믿음이 없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들이 삶에 대한 판단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들의 모든 것에 대한 판단자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아무리 내가 답안을 잘 써도, 그죠? 시험 답안을 잘 써도 선생님이 보셨을 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쫓아 들고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따질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그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미 그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답을 예상하고 시험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썼는데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답을 썼을 때는 점수가 안 나가죠. 점수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시험 답안을 잘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잘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잘 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설득력을 갖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여러분,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루보로 보면 아마 사람을 죽이는 죄가 가장 큰 죄다,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졌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비록 세상 권력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요 회개하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입니까? 사람 죽이는 죄, 그런 죄가 아니고요,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을 완악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더더욱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상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굳고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적을 때, 믿음이 적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없거나 적을 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거나 적을 때 깨달음이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이 없거나 적을 때 그 마음이 완악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책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 바른 믿음, 그리고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살았던 그 부족함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게 하옵소서. 굳세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우둔할 때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